자, 314페이지, 아, 314페이지죠? 12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일단 이중매매니까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왜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제2매수인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죠? 소유권을 갖죠.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지금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 첫 번째 매매계약도 유효한데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해줘서 이행불능이 된 거죠. 그죠? 이행불능은 할수 없어서 못하게 된 거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지할 수 있으므로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어떻게 했죠? 적극 가담한 경우. 그러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고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갑을 대의해야죠. 따라서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을 무효예요? 반사회적이죠? 절대적 무효죠? 제3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므로 병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이죠. 대리인을 통해서 이중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죠? 고려하진 않죠. 따라서 5번.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여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병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죠. 보시면 문제들이 비슷비슷하다는 거 느끼시죠? 그죠? 조금씩 변형되는 거예요. 그죠? 13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에요. 자, 25의 문제인데 이거 되게 많이 틀렸어요. 자, 잘 아는 병은 악의 병이에요? 적극 가담한 병이에요? 악의 병이죠. 그죠? 이게 잘자 때문에. 잘 알면, 잘 알았으니까 적극, 아니죠. 잘 알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악이란 얘기예요. 악의 병입니다. 이런 강조 없고 좋은 게뭐 하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그죠? 잘 아는 병은 뭐예요? 악의 병이에요.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이제 달라졌죠? 이제 갑은 어떻게 했어요? 배임행위에 뭐죠? 적극 가담했으면 이때는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았다 그래서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병이 뭐 했기 때문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거죠. 그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이건 답만 볼게요. 4번 보시면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죠? 뭐 받지 못하죠? 14번은 뭐 문제도 안 읽어볼게요. 적극 가담했거든요. 틀린 걸 찾으려고 하는데 5번이 답이죠. 만약 선의 정의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죠? 보호 받지 못한다. 계속 반복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불공정한 법률이. 불공정한 법률인데 시험을 쓰면 잘 나요. 정리를 해보죠. 일단 불공정한 법률이가 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고요.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민법 104조가 뭐하고 있는 거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첫째, 공박. 공박이 뭐죠? 급박한 공궁을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공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돼요? 공박이다. 경솔은 뭐죠? 경솔. 무경험.
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데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 뭐죠?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우리 민법은 궁박경설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뭐만 있으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의사 다른 말로 하면 폭리행위에 악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만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설 또는 무경험은 누구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 객관적 요건인 현저한 불균형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첫째, 법률 행위 시를 기준한다.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할 당시에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니까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적 가치만을 가지고 따지죠. 무엇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뭐 되지는 않죠? 추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모든 요건을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적용 뭡니까? 104조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따라서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계약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고 단독행위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있는데 계약 중에 빠지는 게 있죠.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에 대해서도 104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매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무효입니다. 아, 일단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전혀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나쁜 짓이에요. 따라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무행이 전하는 뭐하고 있죠?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서 무효이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한 것이 있다면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환받는 것이 뭐하죠?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90% 이상이니까 꼭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반드시 뭐예요? 맞춰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15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왜요? 궁박은 뭐죠? 어려운 사정이니까.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죠. 2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X. 왜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행위 전환의 범위가 적용될 수 있다. 맞죠? 추인할 수는 없지만 뭐는 되죠? 전환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서.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궁방만은 누구죠? 본인.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번.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재의 적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죠? 왜요? 경매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법률이라는 민법규정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정리해드린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출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심지어 볼까요? 틀린 걸 찾네. 1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X죠.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 뭘 말해요? 경험 부족을 말하니까 앞뒤가 뭐였어요? T 바뀌었죠.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분들 끝난 거죠. 뭐. 2번. 불공정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궁박경설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왜요?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이니까. 3번. 법률의 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맞죠?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요건을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4번. 불공정 법률 행위로 불이익을 입을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부재수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왜요? 이게 왜 맞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정리했던 이 104조는 당연히 뭐죠? 강행법규죠. 강행법규니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는 거죠? 배제할 수 없고 배제하기로 했더라도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5번. 불공정 법률 행위는 뭐냐?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뭐 개념을 적어놓고 있네요. 자, 17번입니다. 틀린 걸 찾네요. 답만 보면 돼, 이제. 4번. 법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 궁박. 어려운 사정만은 누굴 기준으로 합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하죠. 다른 것도 반복이죠. 3번 볼까요?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5번 볼게요, 5번.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게 뭐죠? 이거죠.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언제?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만 볼게요,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설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X죠. 오로지 뭐만까지 따집니까? 객관적 가치만. 뭐는 고려하지 않죠?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법률의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23회, 27회 두 번이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돼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법률행위에서 의사 표시해야 되겠다. 제가 무슨 어떤 예를 들죠? 의사 속으로는 개집할 마음으로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하는 바람에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인지 계집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것을 확정하기 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인 거다. 만약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말하는 대로 집이 되는 거죠.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계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원칙입니까?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따라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 무슨 해석을 합니까? 규범적 해석을 해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한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갑이 을에게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말하는 대로 뭐가 돼요? 집이 되고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뭐가 돼요? 자연적 해석 계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자연적 해석 결과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그게 뭐가 돼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되고요. 근데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 오표시 무해의 원칙의 경우에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길질의 이 부분을 굉장히 까다롭게 느끼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결국은 규범적 해석이냐 자연적 해석이 뭔지에 대한 개념하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 자연적 해석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대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우리가 뭐죠? 오표시 무해 원칙이고 마지막으로 차고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27회 때 나왔잖아요. 자, 24회 때 나왔죠? 25, 26 안 나왔죠? 28, 29, 30 안 나왔죠? 이거 우리가 몇 해요? 31이잖아. 나올 때가 된 거야. 나오면 이게 또 어떻게 해요? 지금 24회 문제 밑에 보시면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 부분은 이게 곱씹어보지를 않으시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올해는 뭐죠? 출제 가능성이 많은 부분인 거예요. 2, 3년마다 한번 출제한다고요? 1번입니다. 갑 을은 을 소유 X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로 잘못 표시했어요. 그럼 보자고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X토지. 계약서에는 뭐라고요? Y토지. 그러면 먼저 규범적 해석인지 자연적 해석인지 결정해야죠. 규범적 해석입니까? 자연적 해석입니까? 규범적이에요? 자, 보세요. 갑은 을 소유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이죠. 이 사람들 뻔히 이 매매계약이 X토지인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냥 낯선 땅이 아니라 원래부터 뭐하고 있었던 땅이 임차하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따라서 X 속마음대로 뭐에 대해서요?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요. 오표시 무연칙이죠. 따라서 뭐가 발생할 수 없어요? 차고 문제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1번 계약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한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게 답인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포커스를 못 맞추면은 뭘 모르는지 모르고 뭐 하게 돼요? 틀리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이번 매매 계약은 Y토지에 대한 X 아니죠? 3번과 4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차고 문제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데 이거는 차연적 임차도 쓰던 땅이잖아요. 차인적 해석이니까 뭐예요? 차고 먼저 발생할 수가 없고 5번은 뭐 읽을 필요 없어.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0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는 89만 원이에요. 자, 적어볼까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의 의사는 얼마예요? 98만 원이죠. 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89만 원. 자, 그러면 원칙에 따른다면 표시된 대로 얼마예요? 89만 원인 거죠. 그러면 몇 번을 해결되는 거죠? 2번. 갑과 을사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왜요?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원칙이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한다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었을 경우잖아요. 4번. 만일 갑 가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대요. 그럼 쌍방이 98만 원에 합의했다는 말은 무슨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인 거죠. 그죠? 그럼 이때는 오표시 우회 원칙이고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98만 원에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했다면 갑은 차고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2번하고 몇 번이 빠져버려요? 4번이 빠져. 그러면 이 문제 답은 거거든요. 나머지는 뭐예요? 이중 매매로 바뀌어요. 다시 문제를 볼까요?
그 X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이건 뭐예요? 이중매매죠.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왜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을은 병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병은 선악분매라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5번. 만일 갑의매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병. 이제는 반사회적 법률 무효죠. 그러면 제3자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죠. 따라서 선의 정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고 답은 5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요 2번과 4번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2번과 4번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뽑아내버리면 가장 간단한 뭐예요? 이중매매 문제로 바뀌니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자, 의사표시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 볼 건데요. 진작 의사표시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니까 법률의 해석을 하는데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표시된 대로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된다. 다만 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이죠. 따라서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뭐죠? 무효다. 그렇죠? 다만 추가되는 게 뭐라고요? 요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하죠. 그죠? 다 했어요. 이게 전부예요, 실제로. 자, 첫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이 의사란 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진이 아닌 사표시는 아니다. 그럼 판례는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개념이죠. 자, 원칙적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and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돼. 이게 우리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게 뭐 항상 뭐냐면 이 and예요. and 선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 무과실이어야 유효한 거예요. 선이기만 하면 유효한 게 아니에요? 무효예요. 무과실이라고 뭐 한 게 아니에요? 유효한 게 아니에요? 유효하려면 선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왜요?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뭐죠? 무효니까. 또는이니까. 근데 원칙이 유효하기 때문에 표유자는 원칙이잖아요. 표유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표유자 스스로가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표유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니까. 표유자가 아니라 누가요? 상대방이죠. 아유, 죄송합니다.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는다. 왜? 원칙이 뭐죠? 유효하니까. 따라서 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요? 표유자가 입증해야 그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뭐 받아요? 뭐 받아요? 뭘 필요 없습니까? 무과실을 필요는 없다. 또 모든 제3자는 선임을 뭐 받냐면 추정을 받아요.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선이라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게임 끝. 이게 진양 의사표현의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 1번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앤드와 또므로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1번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갑에게는 증여 의사가 없었으므로 의 계약은 을의 선의 악의 관계없이 무효이다. X.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유효하죠. 2번. 을이 체결 당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예요. 자, 왜냐하면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선의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 무관시. 이런 식의 질문을 과거에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선이면 유효하지. 이래가지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틀린 거죠. 선이고 뭐 해야 돼요? 무관시로 유효한 거. 2번 X.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알았으면 뭐죠? 무효죠. 또는니까.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뭐예요? 과실이죠. 과실이란 말이 뭐예요? 알 수 있었는데 모르는 거죠. 과실 있으면 뭐예요? 무효니까.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증여 계약을 유효함으로 X죠. 그죠? 답. 그래서 결국은 2번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효하셔야 된다. 3번은 뭡니까? 상대방이 악여도 무효고 4번 알 수 있어도 뭐예요? 무효다. 그럼 5번은 뭐겠어요?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 제3자. 따라서 5번. 갑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이에요. 그럼 병은 선이에요. 병은 뭐죠?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돼요. 따라서 위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는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번입니다. 자, 통정의 표시죠. 이 통정의 표시는 요 2번과 같은 사례가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K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짜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뭐였어요? 가장을 해서 갑의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에서 무효고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이므로 갑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다. 따라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왜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잖아요. 자,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이유는 뭔가요? 채무 회피죠. 채무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어서 뭐하지 않다고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이게 무효인 이유는 통정 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것이 이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가 아닙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므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채권자 명도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조심할 것은 무효를 주장하면서 말소 청구할 때 갑을 어떻게 해요?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갑의 행위는 명백히 뭡니까? 재산 도피 행위 사해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통정의 표시를 사해 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여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 왜냐하면 통정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거죠. 뭐일 필요는 없습니까?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모든 제3자는 선임을 뭐 받습니까? 추종을 받으니까 제3자 스스로가 자신이 선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일단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을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전득자라고 하는데 이제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 왜요? 이미 병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습니까?
끝인 거죠. 2번입니다. 사업 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린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짜고서 자기 부동산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는데 그런 자기가 그 부동산의 등재인 것을 빌미로 이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을 사이의 행위는 가장 매매로서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 병에 대하여도 항상 무효이다. X. 통정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게. 선의 제3자 무효 아니죠. 항상 무효다. X죠. 2번. 갑의 채권자는 선의 제3자인 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 지소권을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답은 뭐죠? 2번. 3번. 병이 선의 제3자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이라면 악의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X죠.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전득자인 정은 어떻게 해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죠. 4번. 제3자 병은 당사자 갑이나 을에 대해 갑, 을 사이에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X예요. 자, 4번이 왜 X예요? 자, 아까 이런 말씀드렸어요. 시소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알 수가 있고 무효는 뭐죠? 아무나 주장할 수 있죠. K도 주장할 수 있고요. 주장은 갑도 할 수 있고 을도 할 수 있고 병도 청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건 그냥 맞는 거예요. 누가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X. 그죠? 따라서 4번은 뭐가 돼요? X. 5번. 갑을 사이의 부동산 매매행위는 유효하다. X. 왜요? 통정어의 표시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보죠. 자, 차고에 의한 의사표 정리해 볼게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뭔가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자, 개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동계착오죠. 자,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됐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계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는 못해요. 자, 중요 부분이어야 한다. 첫째,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선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뭐가 되는 거죠? 중요 부분이다. 뭐 이거는 그냥 지문으로서 기억할 거죠. 문제 풀 때 도구가 안 돼. 중요한 도구는 뭐냐면 두 번째 경제적 불이익이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뭡니까? 중요 부분이다. 따라서 만약에 하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로 기억할 거죠. 세 번째 시가 가격이나 수량 지적 부족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단순히 땅이 좀 좁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네 번째 중요 부분이면 누가 입증을 하느냐? 취소하고자 하는 표우자가 입증한다. 그 다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견과실이 존재하면
취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데 단순한 경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주의하실 것은 중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피의자의 중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상대방이 이용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해도 효과에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착오 자체는 뭐 하잖아요? 위법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제된 외에도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이 나와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해제당하면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죠. 근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해제된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자, 지금까지 한 규정들은 다 뭐예요? 강행 규정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임의 규정.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착오 문제가 틀리죠.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 경우는 뭐냐 하면 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어휘 표시는 독립적인 문제를 내기보다는 지문으로 내요. 지문으로.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독립된 문제를 한 문제 내게 되는데 나오게 되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 문제 푸는 도구는 뭐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 이걸 기억하고 뭐 하면 돼요? 연습하면 되는 거. 자, 3번입니다. 기출문제예요. 갑은 현재 A씨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됐어요. 착오죠? 아니, 잘못한 거잖아요. 실수, 그죠? 착오예요. 무슨 착오입니까? 동계 착오죠. 왜요?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예요? 동계.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아, 동계 착오거나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되어야지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표시가 됐는지 유발됐는지를 찾는 마음으로 지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 깽이에요. 자, 그러면 내색하지 않았죠? 표시 안 됐죠? 유발됐다는 말 없죠? 동계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고. 그래서 보시면 A씨의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한 을과 교섭할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 비싸게 샀네요. 취소할 수 있나요? 어딨어요? 시가. 가격은 뭐가 되라고요? 중요 부분이 아니잖아요.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10% 더 줬다는 것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그러나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곳은? 그럼 게임 끝이에요. 답은 왜요? 4번. 갑은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왜요? 동계 착오인데 표시되지도 않았고 뭐도 안 됐어요? 유발도 안 됐고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억지로 만든 거야. 문제 내신 분이. 근데 억지로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막 고민한다고. 1번 하자 담보 책임. 물건에 하자 있어요? 없잖아. 지가 잘못한 건데. 그 다음에 2번 중과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 상대방 입장 표의자 입증한다. 뭐가 돼?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갑은 시세보다 더 주고 산 10%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왜요?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면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갑은 을과 해제 조건부로 인해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지로 만든 질문에 불과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이것도 이런 형태에 들어서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도 과거에 참 잘 출제됐으니까 좀 유의하셔야 되겠죠.
4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사기가 나오는데 사기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건데 쉬었다 할 겁니다. 그죠? 이거 지우지 마십시오. 지우지 마시고 또 써먹어야 됩니다.